지난 5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50대 남성 A씨. 렌터카를 빌리면서 차량이 파손돼도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이른바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차량 반납일에 일부 훼손이 생긴 걸 발견해 업체 직원에게 알리고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면책금 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리해갖고 그냥 그대로 청구하겠다고. 비행기 시간을 촉박하죠.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체 1,700여 건 가운데 30% 가까이가 여행 수요가 몰리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37%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리비나 면책금 등의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4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이름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별도 자차보험에 대한 분쟁 사례도 많았습니다. 가입할 땐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부 면책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아예 단독 사고 시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각종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시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상의 자기 부담금 존재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